안녕하세요. 과학문화예술사 강정희입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이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로켓을 이용해 지구에서 대기권 밖으로 쏘아올린 물체로 지구 주위를 돌며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물체를 말합니다. 인공위성은 크기도 다양한데요. 우주에서 가장 큰 인공위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우주인들이 사는 집인 동시에 거대한 우주선이고 과학실험실인데요. 2008년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도 다양한 실험을 수행한 곳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크기는 축구 경기장만 하고 무게는 450톤으로 코끼리 약 100마리 무게를 합한 것과 비슷합니다. 시속 약 3만 킬로미터의 빠른 속도로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지금쯤 국제우주정거장은 어디를 지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원안을 보시면 조금씩 이동 중이죠. 우리나라가 저 흰 원안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상공에 국제우주정거장이 지나고 있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실시간 영상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크고 무거운 국제우주정거장과 인공위성들은 어떻게 지구로 떨어지지도 않고 우주 속으로 날아가지도 않는 걸까요? 원을 그리며 운동하는 물체는 원의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물체가 원 운동을 하려면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를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회전 중심으로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부심력이라 하며 지구의 중력이 부심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지구가 위성을 잡아당기는 중력과 위성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서로 평행을 이루면 위성은 지구로 떨어지지도 않고 떨어져 나가지도 않는 상태가 되어 일정한 궤도를 그리며 운행하게 됩니다. 우리도 원심력을 이용해 재미있는 실험을 시작해 볼까요? 빨대 한 개와 클립 한 통, 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클립을 3개씩 연결해서 10개를 만들어 주세요. 3개씩 연결한 클립 5개를 다시 연결해 줍니다. 원이 되었죠? 이번에는 세 번째 클립마다 밖으로 한 줄씩 연결해요. 그리고 하나 남은 클립을 당겨 펴서 한쪽에 다섯 개의 클립을 모두 걸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빨대에 클립을 끼워주세요. 집게 완성! 집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집어 올리는지 보세요. 빨대로 연결된 손잡이를 한 방향으로만 돌리면 클립이 원 운동을 하며 넓게 펼쳐집니다. 원 모양으로 펼쳐져 있을 때 종이 뭉치를 잡아 올려요. 아시겠죠?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클립은 원 운동을 하기에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원심력이 생깁니다. 원심력 실험 어땠나요? 다음 시간에는 나만의 인공위성 만들기로 다시 만나요.